안녕하세요, 벨라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나무 기둥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나무 기둥, 좀 어렵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실적이고 조금 더 느낌 있게 그릴 수 있을까 고민이셨던 분들은 오늘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마스터 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스케치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요. 약간 짧은 선으로 해서 뚝뚝뚝 끊어지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두께가 살짝 더 두껍게 그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요. 위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직선이 아니라 약간 휠수 있도록 이렇게 뚝뚝뚝뚝 끊어지게. 그런데 밑으로 갈수록 살짝 더 두께가 미세하게 두꺼워지죠? 미세하게 이렇게 두꺼워지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자로 쭉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끊어서 스케치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그림 완성했을 때 그럴싸해 보인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빛 방향을 정하는 것. 저는 왼쪽 위에서 해가 비친다 라고 빛 방향을 잡아둘게요. 자, 여기서 빛 방향을 잡았으면 스케치에서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왼쪽은 조금 밝고 상대적으로 오른쪽은 조금 어두우니까 한번더 스케치를 중첩해서 이렇게 조금 진하게 해줄게요. 그럼 왼쪽과 오른쪽 선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3번입니다. 3번은 이제 명암을 줄 건데요. 우리 명암 단계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눠서 할 겁니다. 그리고 나무 기둥에 덩어리감을 잘 내기 위해서는 지금 세로로 긴 모습이잖아요. 반대로 가로로 이렇게 짧게 짧게 끊어서 표현을 해주셔야지 조금 더 덩어리감이 잘 납니다. 그래서 이 명암을 이렇게 짧게 짧게 끊어서 해줄 거예요. 자, 1, 2, 3은 위아래 짧은 지그재그, 요칸 하나에 들어가는 지그재그를 그을 건데요. 아주 아주 흐리게. 그다음에는 4, 5, 6은 요 정도 중간. 그리고 7, 8, 9는 이렇게 진하게. 자, 여러분들 지금 같이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요세 칸을 여기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명암이 들어가시게 하면 되는데요. 이때 명암은 여기에 3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교집합이 생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6이 여기 있지만 6이 여기 살짝 들어가도 괜찮아요. 너무 경계를 똑부러지게 나누지 않는 게 자연물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지우고 들어가 볼게요. 자, 1, 2, 3은 아주 아주 흐리게 위아래 지그재그 짧은 선. 그다음에 4, 5, 6은 조금 더 힘을 줘서 하시고요. 7, 8, 9는 더 진하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밑에도 그리고 위아래가 이렇게 섞이는 것도 괜찮아요. 1, 2, 3, 4, 5, 6, 7, 8, 9. 위아래가 이렇게 혼합이 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또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내가 스케치한 이선 밖으로 잔선들이 튀어나오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 나무처럼 안 보이고 약간 털이나 복슬복슬한 어떠한 물체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자, 빠르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을 해 주세요.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위아래도 이렇게 오선지 위에 음계가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은 불규칙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빛이 왼쪽에서 오네? 요런 느낌이 들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나무 기둥 드로잉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드로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채화를 넘어가면 여러분 수채화 훨씬 잘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드로잉 짧게 원리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수채화로 그리는 방법도 설명해드릴게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스케치는 짧은 직선으로 뚝뚝뚝 느낌으로 이렇게 둘, 셋, 넷 랜덤한 짧은 선들을 이어서 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나무 기둥이 살짝 두껍다라는 느낌만 들 정도로 두께 변화 있게 그린다. 두 번째는 빛 방향을 정하고 빛을 잘 못 받는 어두운 쪽에 스케치는 한 겹 더 그려서 조금 어둡게 그리도록 한다. 자, 세 번째는 명암 1, 2, 3, 4, 5, 6, 7, 8, 9를 세 칸을 나눠서 짧게 구간을 나눠서 칠하는데 서로 교집합이 생기는 게 좋고 그리고 위아래 칸 서로서로 역시나 교집합이 생겨야 자연스럽게 보인다. 이 세 가지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수채화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수채화 종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제가 사용할 종이는 띠에볼로 290g 18 곱하기 18cm 이 스케치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짧게 똑똑똑똑 끊어지게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살짝 더 두꺼운 느낌이 나도록 해주시고요. 스케치는 드로잉보다 조금 더 흐린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볼 거고요. 우리 드로잉 할 때는 나눠서 했었잖아요. 자, 우리 수채화 그릴 때는 나무의 질감이 어떤지 먼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들보들하지도 않고 매끈하지도 않고 굉장히 거칠죠. 표면을 만져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붓을 선택할 때도 약간은 거친 이런 붓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 붓이 없으시면 납작붓 아무거나 준비를 해주세요. 이건 제가 판매하고 있는 물소 털로 만든 브러쉬입니다. 붓 외에도 이런 스펀지 하나 있으시면 구비를 해주시고요. 스펀지가 없으신 분들은 휴지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색 중에 고동색을 이렇게 묻혀주세요.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중간 톤 정도로 이렇게 붓 앞뒤로 골고루 묻혀주신 다음에요. 자, 스펀지 한번 이렇게 흡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펼치면 어때요? 물기가 많이 없어졌죠? 이렇게 물기가 많이 없는 중간 톤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우리 스케치할 때 외곽 라인부터 했었죠? 색칠할 때도 역시나 외곽 라인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붓을 세워서 짧은 선을 이렇게 긋듯이 근데 안쪽으로 삐치게 해주면은 훨씬 더 덩어리감이 잘 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이제 스케치 라인을 잡아봤습니다. 물감을 사용을 했으니까 없겠죠? 조금 더 묻혀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짧은 세로들을 이어도 좋고 짧은 가로들을 이어도 좋은데요. 저는 짧은 이렇게 가로들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두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물감이 점점 사라졌을 때 밝은 부분에 칠해줘야지 자연스럽겠죠. 이렇게 하고 또 세로 짧은 선도 써서 랜덤하게 우리 드로잉 때 연습한 것처럼 오른쪽이 살짝 어둡게 오른쪽을 더 여러 번 칠해줍니다. 짧게 짧게 해주시고요. 바깥으로 역시나 될 수 있으면 삐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희끗희끗한 부분이 많은가요? 질문하실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 최대한 쉽고 질감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기법을 알려주는 시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먼저 희끗희끗한 부분을 많이 남겨놓고 갈필법 식으로 듬성듬성 거칠게 칠하신 다음에 나중에 마무리할 때 한 톤 전체적으로 깔아줄 겁니다. 그러면 나무 질감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쉽게 잘 표현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한 호수 더 작은 붓을 사용해 볼게요. 역시나 같은 고동색 풀어주시고요. 팔레트판에 그 다음에 프러시안 블루
살짝 섞으면 더 진한 고동색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색 사용을 해줄 거고요. 진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한 번 더 스펀지에 이렇게 물기를 없애준 다음에, 자, 물기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진한 부분을 역시나 더 진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진한 부분 위주로 색을 올려줄게요. 중간 부분 조금씩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붓이 이렇게 갈라져도 괜찮아요. 가로선 위주로 쓰는 이유는 세로로 긴 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의 여러 방향으로 해줘야지 더 입체적인 느낌이 확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물체를 그리는데 세로로 긴 물체다 그러면은 가로 방향 터치를 더 많이 해주시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그리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붓을 씻어주시고요. 중간 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번트 시에나를 썼던 색 위에 살짝 섞어볼게요. 번트 시에나 저는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갈색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고동색 처음 썼던 그 고동색이에요. 역시나 이렇게 해주시고 물기를 살짝 스펀지에 묻히신 다음에 중간 톤 부분, 자, 1, 2, 3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조금씩만 건드시고 다른 색을 또 올려줄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려주지 마세요. 맨 끝에 부분도 이 색으로 조심스럽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붓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내가 채워준다고 해서 완전 100%를 채워주진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붓을 씻어주시고요. 그린 골드 색을 이제 써볼 거예요. 약간 습한 숲속 같은 데 가면은 나무에 이끼가 끼어 있잖아요. 그런 나무를 표현을 해볼 거기 때문에 그린 골드 색상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린 골드 색상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연두에 밝은 갈색 섞으셔도 되고요. 연두에 황토색 살짝 섞으셔도 되고요. 초록에 황토색 살짝 섞으셔도 되고요. 올리브 그린에 노란색을 살짝 섞으셔도 됩니다. 이런 비슷한 색깔만 만드시면 돼요. 자, 역시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기가 많이 없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 밝은 부분을 얘로 칠해주겠습니다. 근데 다 칠하지 마세요. 부분적으로만 느낌만 준다라는 생각으로 듬성듬성 칠해주시고 여기에 지금 두 색을 섞으세요. 아까 썼던 색이랑 섞어서 이런 외곽 라인 조금씩 조금씩 칠해주세요. 고동색도 여기 보면 여기 중간 톤이 조금 부족한데 하시면 스스로 본인 판단하에 조금 더 색을 올려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금 어떤 스트로크로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썼던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을 더 많이 섞으면 훨씬 덜 거친 느낌이 나죠. 근데 물을 쫙 빼면 거친 느낌이 이렇게 더 살고요.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보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둥근 붓을 써볼 거예요. 정리하는 느낌으로 자 이번 수업 시간의 포인트는 질감을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둥근 붓으로 한다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여태까지 썼던 색들을 다 조금씩 섞으세요. 번드 시에나 반다이크 브라운, 그린 골드, 프러시안 블루 다 조금씩 섞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물 역시나 너무 많지 않도록 이 정도로 스펀지에 한번 닦아주고요. 자 어두운 부분은 반짝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부분에는 이런 희끗희끗한 애들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외곽에서부터 그 주변을 막아준다라는 느낌으로 칠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씩 조금씩 희끗희끗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남은 이런 물감으로 물감을 더 묻히지 않고 물체가 돌아가 보이려면은 맨 왼쪽이 밝은 게 아니라 맨 왼쪽은 오히려 살짝 더 어두워지고 그 옆이 밝아요. 그래서 외곽을 조금 더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두운데 조금 더 남아있는 물감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숙제하는 납작붓 이런 약간 거친 느낌의 납작붓으로 질감 먼저 거칠게 표현을 해주고 둥근 붓으로 나중에 마무리를 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지금보다 나무 훨씬 더 잘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